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구청장과 삼선 구의원 후보가 맞붙는 금정구청장 선거는 구민들의 한 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조성된 기장은 농업과 어업, 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 투표일인 27일과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거점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투표가 코앞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현재 구청장과 국민의힘 3선 구의원이 맞붙는 금정구청장 선거.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는 여야 두 후보가 구민들의 한 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민 최우선의 품격 있는 금정을 구정 목표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 16년간 구의원과 현직 구청장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성과를 강조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정 후보의 1호 공약은 보육과 교육 뒷바라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신설하고 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 강화, 문화예술로 충만한 도시 조성, 환경, 사회가치, 협치의 ESG 구현, 노포역이란 광역교통 복합 환승 플랫폼 조성 등도 5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금정 살림을 내 살림처럼 야무지게 살아온 기호 1번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지난 4년간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작은 도서관, 행정서비스 품질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최우선의 품격 있는 금정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은 저 정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는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3선 구의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는 김 후보.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굵직한 대형 현안들의 표류로 금정구의 시간이 멈췄다며 자신이 금정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합니다.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금샘로 완전 개통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대 간 갈등을 봉합해 6년째 중단된 금샘로 미개통 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중앙대로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노포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개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지원, 서금지역 도시재생과 금사공단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등도 5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금정구의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거치며 지역의 해남 및 해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하면서 쌓아온 경영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금정을 변화시킬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두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금정구. 20만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도시 두 곳이 자리 잡은 기장군.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조성됐고 농업과 어업 등 다양한 생활 형태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급격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은데요. 차선영 기자가 기장군의 주요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지역의 장기 현안,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의 건설입니다. 현재 정관 신도시 인구는 8만 명, 하지만 자가용이나 택시, 버스 외엔 교통수단이 없어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좌천과 월평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건설된다면 동해선 좌천역과 연결돼 철도로 부산 도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장군은 도시철도 정관선을 부산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가동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수명이 만료되는데 지난달 한수원이 수명 연장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수명 연장 없이 연구 정지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맞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고리 원전 수명 연장 반대와 찬성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고리 2호기 이어 3호기 역시 2024년 9월 수명이 만료되면서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의 사용 연장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관 신도시 전체 인구의 25%는 학령 인구로 이대로라면 2024년부터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정관 내 중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내년이면 33명, 2027년 40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관 신도시 내 학교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13곳이 개교한 상황. 부산시가 정관 신도시 조성 당시 17곳의 학교를 만들 계획이었던 만큼 지역민들은 나머지 4곳의 학교도 하루빨리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LG 헬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60대가 80대 이상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 제안인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와 독거노인 구독사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입니다. 해운대 자동일대 교통정체 해소 방안인데요. 주말이면 장산터널 주변 도로가 마비된다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장군민 10명 중 8명은 오규석 군수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부산과 부산 MBC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오규석 기장군수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 47.2%,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5%로 긍정평가가 82.2%였습니다. 반면 잘 모르겠다가 10.4%,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가 5.2%, 매우 잘못하고 있다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본투표는 6월 1일에 실시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사전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투표는 1차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에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광역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4장을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고 해당 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10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인 24일 대비 500명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위중증 환자는 12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5,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6.8%, 400명가량입니다. 지난 24일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50대에서 80대 확진자 5명이 숨졌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코로나 대응 인력을 위한 해양치유 시범 사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주간 해양치유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과 의료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패들보드 요가와 명상, 크루저 요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해양 헬스케어 전공을 신설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해양 분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세계조직과 조직원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와 광저우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370여 명에게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가로챈 돈의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이어가면서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해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바다에 버린 주사기가 발견돼 마약 투약자 A씨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멩이와 주사를 넣은 뒤 중구 인근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 낚시꾼 B씨의 낚싯줄에 봉지가 끌려 올라왔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주사기에서 발견된 A씨 등의 혈흔을 발견해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A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C씨의 집에서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마약 전달책 등 윗선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최로 2022년 상반기 건화물선 시황 포럼이 열렸습니다. 2022년 상반기 건화물선 시황 포럼에는 12개국적 건화물선사와 해운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시황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건화물선 시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높게 형성돼 양호한 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한시적 석탄 수출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상하이의 장기 봉쇄 등 대외 돌발 변수들이 많아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선사별 대응 현황과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청학초등학교에서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청학초등학교 감사 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3일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본부장과 연산메탈 대표 등이 참여해 철강 산업과 직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청학초등학교는 강연과 함께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향균 철강 매트를 기증받아 급식실에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ESG 경영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오는 7월 8일부터 17일 진행되는 영화제 기간 함께할 자원활동가 비키비를 모집합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자원활동 모집 분야는 총 7개로 운영팀, 초청팀, 프로그램팀, 영사팀, 교육팀, 홍보팀, 그리고 행사 운영팀 등입니다. 자원활동가 서류 접수는 다음 달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가 마련한 최종계획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2674만 7천 톤 대비 47.9% 감축을 목표로 전환과 산업, 건물, 수송 등 7개 부문 127개 이행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지역화력발전 이용률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 공장 보급, 녹색건축 설계 기준 개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경유차 폐차 지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최종계획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부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